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합격하심도 계실 것이고, 또 여의치 않아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건데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좀 고별 말씀 드리기는 힘을 내시라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이란 게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023년도에 시행될 시험을 한번 대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바로 이번에 실었던 그런 공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시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공정무에서 부동산 공법을 맡아서 강의할 박한수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만 25년 차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이 부동산 공법은 좀 쉽게 접근해서 무난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번 2022년도 10월 29일 토요일에 시행됐던 이 33의 부동산 공법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 시험에 대한 출제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게 올려서 출제를 했기에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약간 현장에서 어렵게 접근해서 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러나 저하고 그동안 함께 쭉 손잡고 열공을 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50점에서 70점 사이 점수를 얻어서 합격권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 공법을 보니까 상중하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서 출제를 했는데, 상을 12문제 이렇게 출제했고요. 중을 보니까 8문제. 그리고 하를 이렇게 한 20여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20여 문제 이렇게. 이 하를 좀 많이 냈고요. 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 한 14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상급에 해당했던 문제들이 좀 엉뚱한 데서 좀 출제를 했기에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학도 좀 출제를 많이 했기에 성실하게 1년 동안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래도 60점 이렇게 획득해서 합격권에 들어갔을 거예요. 역시 내년도, 즉 2000 23년도 제34회 시험도 올해와 유사하게 공법은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단번에 짧은 시간 내에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리고 중급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천천히 나가도록 하셔야 되지, 단번에 하면 과락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차분하게 저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 이 중급하고 하급이 이렇게 약 28문제 출제가 됐어요. 28문제. 이것들을 잘 맞췄더라면 올해 시험에서도 그다지 바로 어렵지 않게, 이 공법 100점 맞이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60점 얻어가지고 합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했던 내용을 보니까 긍정형, 옳은 거 찾아라 이런 것을 긍정해라는데,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몇 문제 나왔냐? 또 박스 처리해 가지고 옳은 걸 모두 고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긍정형이 총 25문제 나왔습니다. 부정형,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가 바로 15문제 나왔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5가지 질문 중 4개 틀린 걸 찾아야 되고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 할수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올해 긍정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옳은 것, 이런 긍정형을 절반, 틀린 것, 부정형을 절반 이렇게 분배해서 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옳은 것에다 치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약간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공법의 그 무게가 약간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도 작용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나름대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걸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들은 대부분 하급하고 중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도록 또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해 보니까 이 중요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제 문제가 또 18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숫자 정리도 좀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숫자 정리를 해 드리곤 합니다. 그래, 2023년도 제34회 대비차 역시 숫자 정리를 총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정리도 중요하다라는 걸이 방송을 또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부동산 공법이 40문항이 나오고 오지 3단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공법량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2023년도 시험에 응시하셔가지고 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출발해서 차분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내년도, 즉 2023년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을 건데 내년 2023년도 10월 28일 토요일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하시고 싶으면 지금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공법, 그 40문항 중 16개, 즉, 과락을 면해야 되니까 16개 이상 맞춰야 되는데, 일단 16개 이상 맞히도록 하려면 나름대로 기본서를 좀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서 했다가 이건 중요합니다라고 강의 시간에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교재에다가. 그러면 교재에다 이렇게 체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략할 때 한두 번 봐가지고 이 공법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 체크해드리면 그걸 유지를 해서 최소한도 반복적으로 10번을 보셔야 돼요. 10번을 보셔야만이 합격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10번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나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약 1년 동안 이걸 시간 잡아주고 계획 짜서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얍삽하게 이 부동산 뭐 체계도라든가 이런 도표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합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 부동산 체계도니 이런 걸 가지고 얍삽하게 공부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서를 중시해서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다 체크해 드리면 그걸 꼭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만이 합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출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23년도 제34회에 시행하게 될 그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겠는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서를 꼭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요 표시해 주면요. 그걸 집중적으로 좀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서를 중시할 것. 기본서. 그리고 이 기본서 양도 또 많다 이거 아닙니까? 양이. 그래서 이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양을 좀 줄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집을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한 5월, 2023년도 한 5월 정도 가면 이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핵심 요약집이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 돼요. 기본서를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 나오면 이거 아주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핵심 요약집 기본서 해독수를 10번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 반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 10회독을 해야만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10회독을 하기 전에는 나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지.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회독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회독이지 혹시 지금까지 뭐 작년도, 재작년도 이 공법 공부를 하신 분들 해독서 몇번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로 2023년도 10월 28일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 그때 안에 10회독을 꼭 하실 걸 권합니다.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10회독을 했는데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할 머리가 아니니까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분은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공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0회독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10회독을 목표를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이 부동산 무슨 책에도 이런 교재를 구입해가지고요. 얍삽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99%가 다 떨어집니다. 낙방이 낙방.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에 이런 자료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중시하고 제가 제공하게 될 핵심 요약지. 이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1등 부동산 공법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을 25년간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요약지는 그동안 쭉 축적된 그런 자료를 바로 축약해서 만든 요약집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공법 무난히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교재, 저 교재에 구입해서 보면 혼란만 가지고 내니까 저하고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 교재 가지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교재가 너무 많으면 자료가 많으면 공부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혼란스러워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정말 제가 학년마다 강의 나갈 때마다요. 제가 나간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자료 보지 말라. 그래 누가 주더라도 버려버려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 이러한 얍삽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떨어지고요. 그걸 버린 분들은 학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얍삽한 그런 교재, 부동산 뭐 책에도니 이런 표를 구입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서를 중시할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찍 출발을 해서 제 34회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2023년도 10월 28일 시험에서는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합격률은 거의 95%예요.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그 반복이 중요하니까 이 강의를 한번 수강을 했다. 그러면 매주 리듬을 타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강의를 놓지 마시고 꼭그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용어들이 다 생소하고 내용도 다 생소하니까 자기 것이 되도록 하려면 반복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합격권에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10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활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생활.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 생업을 위해서 그 직장, 뭐,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직장 일딱 끝나면은 오직 이 공부 쪽으로 분야를 전환해서 생활을 단순화하도록 해야 되지, 여러 관계를 그대로 형사하면서 공부한다면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합격이 어렵습니다. 시간만 계속 길어지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을 단순화하도록 스스로 한번 자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교재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재. 교재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단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서하고, 그리고 핵심 요약지, 그리고 또 제공하게 될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이 정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막 여기저기 자료 구입해서 볼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집, 기본서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핵심 요약집, 그리고 문제집. 이렇게 각각의 교재마다 다 핵심 요약집이 나오고 문제집이 나오는데 이두 개를 가지고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하셔야만 쉽게 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출판사의 교재에 구입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니까 교재를 단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그래, 오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대생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 집중을 해야 되지, 이것저것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좀 정신무장하고, 건강 잘 챙기면서 전투적으로 삶을 전개한다면, 저와 함께하게 될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내년도 시험에서 합격해 나가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가지고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2차 과목에서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이기도 한데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은 바로 이 공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나올 걸 줄여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번 손 잡고 열공해서 꼭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OT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계속 돌아갈 예정인데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한 3바퀴를 돌릴 예정에 기본서를 가지고 기초 강의,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해서 3바퀴를 함께 돌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저하고 함께 반복해서 따라한다면 3회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강의 듣고 나서 복습까지 하면 열심히 한다면 6회독을 또할수 있죠. 강의 시간에 한번 듣고 복습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6회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핵심 요약집 나면 또 같이 이걸 가지고 한 바퀴 같이 돌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해서 최소한도 핵심 요약집 나면 6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본 시험에서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법에 대한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손잡고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서를 가지고 기초 강의하고요. 한 바퀴 아까 그다음에 기본 강의 심오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본서 과정이 끝나면은 이 핵심 요약지 가지고 또한 바퀴 돌 겁니다.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집 가지고 또한 바퀴 문제 풀면서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동형 모의사를 가지고 또풀 것이고 또 백선 특강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호흡을 맞춰서 쭉 따라오신다면 편안하게 여러분은 그냥 성실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편안하게 합격권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손잡고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기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